얼음같이 차가운 수온은 물론 높은 압력과 암흑으로 둘러싸인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 이 심해 생물들은 어떻게 적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심해어의 종류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1,300여 종으로서 강한 수압과 어두운 물속, 먹이 부족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주 독특한 외모를 가진 경우가 많죠. 큰 턱과 무시무시한 이빨이 특징인 앵글러피쉬. 공포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기괴한 모습인데요. 이 심해 물고기의 눈은 깊은 바닷속에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 앞에 달린 기다란 막대를 이용해 사냥하는데요. 막대의 끝부분이 전구처럼 빛을 발산해 주변의 작은 물고기들을 유혹합니다. 물고기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날카로운 이빨로 잡아먹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내거나 빛을 낼 가능성이 있는 생물은 무려 76%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심해어를 볼까요? 투명한 머리를 가진 베럴아이입니다. 까만 눈처럼 보이지만 이건 콧구멍이고 투명한 머리 안쪽에 초록빛 구슬처럼 생긴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이 통 안에 들어있어서 앞은 물론 머리 바로 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해에서 움직임 없이 떠다니다가 머리 위를 지나는 조그만 생명체의 빛을 감지해 수직으로 헤엄쳐 사냥을 하죠. 다음은 프로니마라는 생물입니다. 날카롭게 생긴 앞집게로 다른 플랑크톤의 몸을 찢고 들어가 숙주를 갉아먹이며 성장합니다. 그 안에서 새끼를 낳고 돌볼 수도 있죠. 숙주가 되는 것은 주로 해파리인데 시간이 지나면 텅 빈 시체만 남게 됩니다. 섬뜩한 외모로 영화 에일리언의 여왕 외계인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